양파 같은 집이라고 얘기해. 여기가? 왜? 네. 보면 볼수록 계속 뭔가 계속 까면 깔수록 있듯이. 주방도 약간 모델하우스 느낌으로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고. 안방. 양파가 하나하나 벗겨집니다, 이제. 가보시죠. 안방 양파로 가보시죠. 이게 칠하게는 방마다 저희가 방마다? 다 얘가 있으면 일단 우리가 동남아 리조트나 이런 데 놀러 갔을 때 아, 내가 지금 여행 와 있나? 이런 느낌 좀 받아요. 그렇지. 위로 한번 올라가요? 위로 봐라. 요 사이사이에 조명 얼른 거 봐. 여기는 이제 테라스. 2층 테라스가 있는 테라스. 아, 그럼 이 공간은 뭐 하는 공간이에요? 날 좋으면 여기다 돗자리 깔고 나와서 책도 있고요. 텐트 같은 거 이렇게 텐트 쳐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고기 같은 거 구워 먹고 그럴 때 좋겠네요. 이거 뭐야? 우와! 양파 같다고 했잖아요. 이거 지금 애들이 공부방이에요? 네, 애들 공부하는 공간, 책 읽는 공간이에요. 애들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단 말이야? 아니요, 하나도 안. 하나도 안 읽는데. 오빠는 다 읽었어. 동양 같은 존재예요, 책이요. 이거 다 읽었어. 그냥 꾸미기용으로. 꾸미기용이래, 꾸미기용. 여긴 뭐예요, 여기? 아, 여기는 우리 딸방이에요. 아. 우와, 아들아. 거기는 저의 텃밭이에요. 나중에 텃밭. 네, 봄이 되면 이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. 꽤 크네요. 네. 단독주택에서 하면 또 고마세. 네, 맞아. 네. 아니 이 공간은 뭐예요? 여기 공간? 이 어디로 올라가요? 밖으로 해서. 여기 한번 올라가 보자. 아, 위에 뭐 있어요 또? 네. 아 이런 공간이 나오는구나. 네. 이 공간은 어떻게 써요? 이 무슨 여기는 공간이에요? 아들이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클라리넷 연주하고. 공간을 하나 더 만드신 거구나. 네. 세상에 여기 창이 뚫려 있는 게 너무 예쁘잖아. 이거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아 진짜 아파트에서 꿈 못 꾸는 삶이에요. 또 뭐 공간이 있나요? 네, 저희 그 양파 같은 숨은 공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. 아직 들깐 거예요. 그럼요, 들깐 거예요. 하러 가자고. 네. 자. 튼튼해. 이런 계단 같은 데도 큰 일이 잘 지어져 있어. 오! Gave you moves, girl? Moves, girl? Moves, girl? I'm bound to lose you. 진짜 로망이거든, 이런 거. 오, 여기 바예요, 바. 민다. 모두 쓰겠어요, 이거. 여기 뭐가 또 있었어. 뭐가 있나? 수영장 있는 거 아니야? 여기 수영장? 뭐가 또 있어. 양파 같다 그랬잖아요. 여기 편백나무로 다 만들었어요. 오, 나도. 지금 저 밖은 지하가 아니네, 거기는. 여기 눈 오는 날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 대박이겠어요. 여기 꽁도 지나가요. 지나가고 청설모도 뛰어다니고. 되게 힐링되겠다. 네, 너무 좋아요. 사실 저도 나이가 좀 되면 이렇게 다도를 할 수 있는 차방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. 이 공간은 생각도 못했네. 이거 진짜 완전히 진짜 잘 만드셨다. 이 집 얼마예요? 이 집을 짓는 데 얼마 걸려요? 설계까지 해서 한 1년 정도? 1년? 고개를 돌려보면 그렇죠, 쇼핑센터랑 학원 이런 게 또 다 있으니 바로 나가면은 뭐 애들 학원이며 학교도 가깝고 모든 쇼핑타운 다 가까우니까 약간 좀 불편하다는 건 아무래도 전원주택은 규모가 크니까 청소하는 거?